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요, 우리 감독님들의 전략을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감독님, 그리고 임상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감독님들,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야 월요일에 1위 특집으로 만나 뵀는데 리그 끝난 이후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을 처음 뵙습니다. 자, 리그 끝낸 소감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죠. 일단은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다른 전문가님도 마찬가지 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수 관련, 대장주 관련된 성격 부분들을 어떤 공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뭐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처음에 그때 1월 달부터 했을 때 저는 약간 단기 성향이 아닌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 식스맨도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두 번째 시즌에 이제 식스맨도 1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준우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 식스맨이나 뭐 이런 중기 종목이 약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제가 제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시즌이 끝난 뒤에 제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많이 느낀 것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오늘 어떤 중간 어떤 그 전체적으로 사후 에이스가 다 들어갈 거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집중 승부하는 어떤 스타일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과로서 이제 입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종목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서의 활약이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무려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의 1위이자 누적 수익률 164%를 돌파한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는 또 강연회를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이제 9월 9일 날 주말에 좀 편하신 시간대에 제가 강연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뭐 저는 뭐 여기 임상현 전문가님도 이제 중장기로 좀 잘 수익을 내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좀 단기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주식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또 임상현 전문가님 방에 들어가셔서 또 좋은 종목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단기 성향이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연회 때 오시면은 제가 이제 종목을 보는 뭐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을 읽는 방법, 그리고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등등 초보자분들이 아직 이 테마주를 접근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노락독방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글로 보는 거랑 실제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듣는 거랑은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좀 많이 해서 확실하게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실력을 점핑 시켜드릴 수 있는 교육 강의로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9월 9일 놓치지 말고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들 배워보고 싶다,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강연의 소식 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감독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리그를 진행하는 동안 출전했던 우리 두 감독님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였던 탑5 종목 저희가 추려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 67% 수익률 보이고 있죠.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단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관광 수요 회복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 노재팬 운동으로 인한 반사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67%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뷰노는 오늘도 장중에 21% 넘는 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AI 기반의 심정지 예측기기에 청구 병원의 수가 이달만 40곳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뒤를 잇는 이오테크눅스가 48%대 수익권, 나노신소재가 36%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보시죠. 자, 인적 분할을 앞두고 연일 강세를 보였던 STX죠. 179% 무려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우리로가 66%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AI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음 AI는 이번 주에 상승률 어마어마합니다. 4일새 주가는 60% 넘게 뛰는 모습이었고요. 수익률도 54%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서남이 46%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세토피아도 20%대 수익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 두 감독님들의 수익률 탑5 종목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이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선 임상현 감독님, 예. 아니 눈부신 그 배지의 의미 무엇인지 예. 알고 계신가요? 예, 특별상으로 해서 현재 가장 수익률이 높은 맞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개별 종목 수익률 1위를 차지를 하셨습니다. 170%를 예. 돌파를 해요. 수익률의 예. STX가 이 예. STX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저희? 예. 자, STX 이제 부분들은 전체 제가 지난 시즌에서도 이제 출전을 좀 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출전을 좀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TX 부분들은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흑연뿐만 아니라 니켈 이쪽 부분까지 수직계를 완성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해줬다. 물론 이제 리튬까지도 이제 포함을 좀 해서 그래서 제2의 포스코를 꿈꾸는 기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제가 STX를 굉장히 한번 잘 지켜봤고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것은 연 단위로 보면은 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큰 사이클은 60년의 사이클 중에서 20년 단위로 또는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TX는 알다시피 20년 전에 조선업에 대한 호황기의 최고의 기업으로 현재 각광을 받다가 수직계를 완성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져 내렸던 그런 부분의 지주회사죠. 지금은 같은 STX를 쓰지만 다 전혀 다른 회사에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STX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접근한 부분이 좀 있었던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됐다.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STX 부분들은 20년 사이클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한번 그때 언급을 했을 때도 약간 비슷했었습니다. 이때 언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졌던 그런 양상인데 이번에도 이 시점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언급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빠졌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서 이틀 동안 강제 정지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한 1조 정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가는 흐름들이 약간 보여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은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바닥에서 크게 올라오는
주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STX 부분들이 현재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에코프로 어떤 그룹에 이어서 어떤 뉴페이스로 등장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STX처럼 현재 수직계를 완성한 기업들 고려 안연이나 NS그룹 또는 중소형 그룹 기업 중에 새롭게 뉴페이스 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은 흔히 말하는 부분들은 좋은 사업의 밑그림이 충분히 있고 그걸로 이제 시세를 현재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세 이론으로 보면은 시총이 1000억에서 1조 어떤 사이즈의 어떤 보물 보면 1000억짜리가 10배를 가면 1조가 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력 논리로 보면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림이 시총 1000억, 2000억대를 보통 시총 1조, 2조로 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템베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수직계를 완성한다든가 사업 진출을 하는 기업들 이쪽에 보면은 템베거 종목이 상당히 이번에도 많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접근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잡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TX가 여기에 제대로 이제 걸려들지 않았냐. 그리고 그래서 특별상으로 이제 금메달 하나를 뭐 더 추가하는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섯 개의 금메달이나 여섯 개의 금메달, 식스 골드 메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그 메달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별 종목으로 수익률이 170%를 돌파하는 건 정말 엄청난 활약인데 사실 제가 리그를 진행하면서 우리 감독님 생각만 하면 제일 마음이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왜 감독님이 출전만 시키면 그 종목이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시세를 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특히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우리로가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 전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뒤늦게 좀 테마에 묶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AI 관련한 종목들도 좀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야기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로 같은 경우는 현재 골든벨 하기 전에 골든벨에 이제 출전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출전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양자암호통신이 SK텔레콤을 비롯해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좀 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양자 암호통신은 좀 다르다. 그래서 5G 개념과 접근해서 자율주행 개념과 접근해서 부상이 될 확률이 많은데 우리로라 같은 경우는 양자 검출기 어떤 칩 생산을 상용화에서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라는 개념이 있죠. 라이다는 빛을 쏴서 반사를 시켜서 그 빛을 흡수하는 건데 여기에도 양자 검출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쪽은 양자 이제 빛을 검출한 부분들 그다음에 양자 암호통신에서는 빛을 검출해서 빛에 따라서 난수를 생성하는 어떤 기술의 어떤 칩의 상용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칩을 개발하기 때문에 반도체 칩 회사로 갑자기 전향하는 신분이 상승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양자 보안 산업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면은 해킹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보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부상이 좀 될 걸로 저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우리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때 언급을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빠졌다가 그 뒤로 상한가 급등이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서도 시총이 800억. 그래서 시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 기업 내용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아, 이 기업은 될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총이 워낙 낮으면 아예 언급을 안 하는데 이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슈팅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000억, 3000억 정도
시총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이 가더라도 뭐 현재 시총이 1,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암목 관련된 제2의 우리로 그다음에 제2의 STX를 찾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우리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애석한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뭐 아나운서 AI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더니 AI 관련한 종목들이 예.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 지금 덩달아 긴장 중에 있는데요. 예. 마음 AI가 이번 주에 시세가 엄청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60%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만 해요. 이번 주에만 예. 예. 마음 AI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마음 AI 같은 경우도 연초에 제가 로봇하고 AI 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AI 쪽은 현재 그 3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인간, 가상인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음 AI, 이스소프트, 솔트룩스 세 개를 짚었고요. 그중에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속도의 산업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크게 많이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더 이상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 AI를 했던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커스터마이징 사업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입니다. 마음 AI를 계속해서 외쳤던 부분이고 또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마음 AI를 몇 달 동안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한번 시세가 이제 스포트를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달아 상한가 두 번 가까이 됐고 그다음에 눌림목 조정이 됐죠.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현재 삼성에서 현재 실사를 할 정도로 기술력이 일단 일정을 좀 받고 있고 또 실제 이제 사업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상업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미아이 그다음에 MS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이스소프트라든가 또 삼성하고도 또 다른 연결을 하고 있는 뭐 솔트룩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가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도 또 하시려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수익률 1위를 달성하신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 네. 제가 두 가지 가설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1번. 네. 비싼 타임머신이 있다. 네. 자, 2번 제가 지금 여기다 돗자리를 깔면 된다. 네. 두 개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돗자리 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에 1위 특집 방송으로 출연을 하셔서 9월장에 이 섹터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짚어주셨던 게 로봇, AI, 의료 AI 이렇게 섹터였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섹터가 또 이 세 가지 섹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월요일 날 방송에서 1위 특집으로 이제 편성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예, 저 부탁을 좀 받아둔 게 9월 달하고 하반기 이제 가을 시장에 봐야 될 업종을 좀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관심을 어디에 관심을 가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테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수익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 뭐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기보다도 지금 막상 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에 다가와 있는 쪽을 좀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인데 지금 볼 수밖에 없었던 쪽은 이제 로봇 쪽 그리고 AI 쪽과 그리고
AI 쪽이라고 하면 이제 GPT죠. 네이버 일단은 지금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아서 올라왔지만 네이버 쪽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고 또 의료 AI는 이제 매출적인 면에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9월 달에도 뭐 임상 암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양학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같이 엮여서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의료 AI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노란톡방에서도 물론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8시 방송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 11시 방송에서도 공략주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드렸던 종목들도 계속 이런 의료 AI든지 이런 쪽으로 섹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잘 나왔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지금 종목 리뷰랑 같이 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2주차 때도 이제 이 종목으로 좀 크게 수익을 내서 2주차 우승을 하게 된 견인이 원인이 됐던 종목인데 일단 진입했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슈팅 나오기 전날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시점에서 올라오는 모습 이런 21선 자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암 요게 좀 공개가 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추천 드린 다음날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2주차 때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원인이 요 종목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목표가까지는 금방 왔습니다. 요 직전 자리 고점 요런 저항대 자리를 좀 보고 드렸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익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도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직전에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뚫어준 구간을 지지했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1선 자리를 여기서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후장에 너무 좀 빠르죠.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또 바로 잡아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좀 빠르게 보셨던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 의견을 빠르게 보셨던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이 일단 이 로봇 쪽에 대한 반도체의 쪽으로도 같이 연관이 돼서 아마 반도체 공장 쪽에 넣어서 아마 협동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을 한번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뭐 지금 자동차 쪽도 계속 파업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로봇밖에 없다. 지금 저출산이죠. 거의 0.7명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에서 해야 될 거는 로봇 쪽, 특히 협동 로봇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 잡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절대 지금은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거래량 터질 때 잡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지지 나오는 구간, 거래량 없이 지지하는 구간 확인하라고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은 제가 계속 그 뭐 강연 시간에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이렇게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될지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니까 와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또 볼게요. 또 AI 관련해서는 또 보로노이도 제가 좀 대타권을 사용해서 또 3주차 때 우승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종목이 또 보로노이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의료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물론 에코프로는 매출이 워낙 뛰어난 종목이라서 뭐 지금 이거랑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같은 선상에서 좀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의료 AI 쪽도 계속 이 빅파마들이라든지 대형 병원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이런 계약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흑자 전환이 어렵다 하더라도 1년, 2년 뒤에는 엄청나게 큰 흑자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꼭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도 계속 하반기 때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역시나 또 보로노이드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 종목도 어제 제가 그 11시 아침 방송에서도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하루 만에 또 1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제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일주일 정도, 예,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어느 정도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올 겨울에 봐야 될 종목을 좀 알려달라 하시면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의 좀 확답을 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번 달 이번 9월 달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일정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봐야 될 업종 이런 거는 제가 잘 꼽아서 챙겨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뷰노인데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AI 섹터 중에서 오늘 제가 뷰노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지만 또 파로사이바이오도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의료 AI 섹터들에서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게 지금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의료 AI가 뭐야? AI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대신해서 뭐 상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챗GPT처럼 뭐 대신 검색을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요. 거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검증된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금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뭐 기업들과 계속 이렇게 조인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업종으로 저도 좀 보고 있고 물론 회사에 대한 기업 재무제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매출이 썩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날아가는 이유는 뭐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데 이거 뭐 작전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런 뭐 그 단순하게 시총을 봤었을 때도 뭐 일반 개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작전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확실히 수급주로 기관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꾸준하게 하반기에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지고 신고가 뚫어주는 종목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내가 언제 팔지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신규로 내가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가겠네라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또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기회는 꼭 오니까 오늘 안 잡아도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또 좋은 종목들 제가 또 드리니까 그런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올 하반기도 좀 꾸준하게 저와 같이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흐름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물론 오늘이야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인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9월장 이 하반기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제 9월장은 그 보통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는 현재 여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때문에 경제 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침체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좀 잡히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완연해 좀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여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주식이 된다. 예, 그렇게 좀 되는데 아무튼 그 9월부터는 현재 시장이 약간 좋아질 확률이 많고 또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압박 이슈도 상당 부분 누그러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심 때문에 9월달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FOMC 회의 결과에 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로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현재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약간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좀 할 흐름이 9월 달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뒤로는 실질적으로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은 강세의 흐름, 물론 3개월 중에 한 2개월 정도가 되겠죠. 강세의 흐름이 되면서 연말이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년 5월까지는 양력으로 5월까지는 상승의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현재 작년 10월에 어떤 저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저점이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결국은 올해 9월이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스권 돌파하지는 못할 건데 9월이 딱 되면은 거의 정확하게 딱 1년째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1년 하나의 시간단위 패턴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비축을 하는 단계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목을 논할 때 52주 신저가, 52주 신고가 종목을 고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왜 올라갔냐? 50일 동안 올랐는데 결국 뭐냐면은 1년 동안 상승하고 본격적으로 2년째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고른 부분이 바로 52주 신저가 신고가의 공략법에 좀 해당이 되고 52주 신저가라는 건 1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를 않는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골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경제 주기는 3년의 주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주기가 작년 10월 또는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되면은 최소 1년 반 기본 2년이 예, 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의 연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의 장이 열려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섹터의 부분에서는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하고 물론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 쪽의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차전지는 이미 대중화되고 상용화됐고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후발주는 또 새롭게 사업화를 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시세의 부분들을 내겠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에 상용화를 하고 어떤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유일하게 AI 쪽하고 로봇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발 로봇의 부분들, 특히 해외발 AI의 열풍이 작년 12월에 불었죠. 결국 뭐냐면은 올해 첫 시간대에 작년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세의 흐름들은 기본 1년, 최대 3년이 갈 수 있는 테마라는 것을 확신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 사이클에서 보면은 그 직전에 나온 어떤 사건이 전체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AI 쪽은 거의 한 3년간, 길면 3년까지 계속해서 테마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삼성에서 비로소 현재 AI 쪽하고 로봇 쪽 현재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했고 모든 제품을 AI를 동원하고 모든 업무를 AI 쪽으로 해라. 그리고 AI를 그다음에 ChatGPT를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사람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 그러니까 로봇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했기 삼성이 달라든다는 것은 치밀한 계산하에 달라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현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어떤 고성장 산업의 부분들은 고수익률과 거의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 부분들은 9월 달에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가 발족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첨생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줄기세포 쪽에 어떤 흐름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혁신 클러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래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가 조만간 발족이 될 확률이 많고 또 이에 따라서 이쪽하고 연결된 아르파 헬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를 키우고자 하는 야심이
현재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첨생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줄기세포나 CRT 기술 이런 쪽 정통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는 사실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찬바람과 함께 이 상승세를 함께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금정욱 감독님, 네. 아니 사실 월요일 1위 특집 방송에서 9월장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해주셨던 네. 세포들이 9월도 안 됐는데 벌써 너무 잘 가버렸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네. 계속해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눈을 돌려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9월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눈이 돌릴 데가 없어요. 아. 네, 눈을 다른 데로 돌릴 데가 없고 뭐 물론 이제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가 오늘 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AI 이런 쪽으로 좀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월요일 날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미 좀 많이 설명을 해서 아마 9월 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중국에서 PMI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49.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2하면 심리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해요. 근데 8월 달이 이제 49.3이 나왔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올랐지만 역시나 52하로 나왔다는 건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미국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 크게 좀 밑도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용이 안 좋은데 이거 금리 인상 가능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고용이 안 됐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또 여기서 주가까지 밀려버리면 큰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더 밀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만 기다려야 된다. 이제 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변수적인 게 뭐냐면 9월 중순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물론 거의 동결로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영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기간이 있어요. 추석에 또 임시 공휴일 됐잖아요. 그래서 긴 연휴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앞두고 이 긴 연휴 동안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9월 말 말부터 아마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먼저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9월 중순부터는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계속 하시면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셨다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때 다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 관심을 받는 테마들이 있고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요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슈팅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전고점 자리 못 놓고 밀리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미리 정리하셔라. 전고점 자리 전에서 미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장대 양봉 튀는 종목 따라가지 말고 그 전에 잡고 계신 분들 영역이니까 따라가지 말라. 이걸 되게 강조해 드려요. 계속 업종 순환이 계속 빠르다 보니까 대응이 힘드시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목표치를 그냥 정해놓고 거기다 매도 걸어놓으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좀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렵다. 이 시황에 대해서 좀 잘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빠른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수익이라도 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빨리빨리 예,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계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말에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들이 중요한데 이런 대처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9월 9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종욱 감독님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9월장 전략 확실하게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회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연회 소식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가 또 마지막 주인이만큼 우리 감독님들께서 선물 같은 종목 내일장 주전 선수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선은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요, MSCI 스몰캡 지수 편입에 따른 주가 강세가 나타났었던 하나 기술을 선물 같은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JW 중해제약을 주셨는데요.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우리 감독님, 예. 네, 하나 기술을 내일장 주전 선수 마지막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예. 오늘장에서도 사실 강한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예.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2차전지 쪽이 강세의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전지 쪽에 소재가 있으면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대장주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떤 리뷰를 좀 해본 결과 유력하게 딱 하나 기술, 하나만 알면 된다. 하나 기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바닥에서 적중해서 크게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 기술 부분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2차 전지의 장비가 여러 공정이 있죠. 급판 공정, 조립 공정,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팩 공정. 현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공정마다 많은 어떤 기계가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전공정, 턴키 공급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메리트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글로벌 어떤 대량 생산 체제를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국내에서도 현재 대량 어떤 수주가 올해 상반기에 발생이 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증설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수주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더 큰 그러니까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현재 엠바고기 때문에 업체를 감추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업체로부터 조 단위의 어떤 장비 수주가 있을 거란 기대 심리가 일단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다 턴키 도구로 넘길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술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차세대 장비 발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를 넘어서 반고체 전지, 그다음에 종고체 전지,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까지 양산 어떤 수주 부분들이 최초로 수주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약간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매년 폭발적인 수주 잔고의 증가율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주 잔고 증가율이 대충 현재 미국 발주 불량도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장주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지금 해줬고요.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면은 21선과 60일이 수렴해서 가고 했는데 주기가 짧아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는데 주기가 짧아진 조건은 무조건 21선 돌파하고 안착하면은 이제 가두리 21과 60일 가두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벗어난 지 딱 일주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2차 전지에 장비 쪽으로 대장주 가능성이 하나 기술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차마 이렇게 말하기 싫긴 하지만 하나만 보면 된다. 하나 기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입장하시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전략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성욱 감독님, 네. 왜 웃으세요? 저 진지해요. 자, 네. 제약주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는데요. 네. JW 중해제약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일단 JW 중해제약은 제 이니셜과 같아서 우선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논 예정인 얘기고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아직 좀 상상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JW 중해제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좀 신약 개발 좀 한 약품 중에서 10개 중에 2개를 이미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검증이 된 회사고 이 회사에서 이제 탈모 치료제도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일단 대규모 제약사들과 아직 그 계약 중에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계약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도 좀 괜찮고요. 의료 AI 쪽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린 종목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방송에 나와서 거의 하나씩은 다 추천을 좀 드렸었고 제가 또 월요일 날 나와서 KGB에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 12%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계속 골라서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 JW 중해제약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좀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신고가 자리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잡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 대금 터졌을 때 윗골이 다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좀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20일선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살짝 증가하면서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만 좀 찝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저는 분봉을 좀 약간 길게 봤었을 때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좋아합니다. 하방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저점 자리를 우상향하면서 그러니까 위쪽에 대부분 이제 저항대 라인을 많이 보시는 있는데 저는 하방을 지지해주는 종목들을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점에 왔을 때 누군가는 계속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즉 거래 대금이 없어서 조정받고 저점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왔다가 거래 대금 터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는 나는 판다. 나는 팔고 떠난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건데 일단은 내일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바로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금요일 날은 저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니까 오전 시장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은 뭐 오후장에는 좀 매도하고 좀 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중해제약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 외에 다른 뭐 의료 AI라든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도 해보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들이 왜 그러실까요? 자,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이니셜이 비슷한 자 JW 중해제약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는 강연의 소식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강연의 소식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장 전략 탄탄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1위 우리 금종욱 감독님 5주간 달성한 누적 수익률이 무려 164%이고요. 임상현 감독님의 출전 선수 STX 최종 누적 수익률이 179%를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시장은 박스권을 지나고 10월장에는 우리 시장 끝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더불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특별히 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